오늘 이거 꿀잼 각입니다. 오늘은 춤 못 추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지금!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지금 요 앞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 시리즈가 있어요. 뭐 춤을 잘 추는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혹은 뭐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추는 사람이다. 이걸 걸러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도 한번 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춤을 잘 추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재미있어 해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춤을 못 추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 자료화면, 그러니까 예시가 삽입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걸 여기서 공개를 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멤버십에서는 예시 영상이 삽입된 풀버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동작의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동작을 진행할 때 진행되는 부분은 있으나 동작이 매듭 지어져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매짐, 끝처리 등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이래서 춤 못 추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붙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동작이 털린다입니다. 동작이 털린다라는 말은 춤을 안 추시는 분들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봐도 보이잖아. 좀 동작이 좀 털리네 뭐 이런 거라든지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동작이 털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족한 자신감 플러스 디테일하지 못한 방식,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웬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춤을 못 추는 사람은 A를 하고 B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굴러가냐면, A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내고 끝낸 부분에서 B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돼서 끝을 이렇게 내야지 라든지 요런 연습 방식이 있거든요. 춤을 추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근데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춤을 못 추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A와 B를 안 틀리고 해낸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동작에서 시작은 존재는 하는데 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끝이 없는 경우가 마지막 매듭을 못 짓는 부분이라서 결과적으로 털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은 동작이 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디테일하지 못한 연습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이야기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동작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특정 동작의 모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동작을 내려놓는다든지 혹은 그 동작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구간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동작을 뿌리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듬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에선 주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정도면 잘생겼다 혹은 난 저 정도면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르잖아. 리듬이라는 거는 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에서 2까지의 박자가 간격이 생기는데 그 구간을 멈춰서 기다린다면 그걸 리듬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2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리듬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지. 1, 2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서부터 2까지 이 공간감을 채우는 요거를 리듬감이라고 해요. 1, 2 그러니까 지금 요 지나갔던 요 부분 1, 이걸 보고 리듬감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1, 2 이렇게 움직인 걸 리듬감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더 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 구간을 잘 못 채우거나 기다리지 못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동작이 상당히 어색하거나 혹은 춤이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리듬감에 상당히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듬감은 연습 그 자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변을 해줍니다. 춤을 오래 추지 않은 사람이 리듬감이 좋은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재능 있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춤보다는 노래에 접근이 좀 더 쉬운 성장 환경을 가지고 있죠.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은 없어도 춤은 한 번도 안 춰본 사람은 또 있을 수가 있거든. 그잖아. 학교에서도 노래는 배우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거든.
솔직히 거의 일반적으로. 근데 클럽이나 연습실에서 춤 한번 안 춰본 사람은 제법 있다는 거야. 이만큼 춤이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환경인 만큼 춤이라는 건 나는 춤으로 대학을 갈 거예요, 혹은 나는 춤으로 벌어먹고 살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춤을 추는 친구들이 처음으로 첫 수업 들어왔는데 그 경우에 리듬감이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듬감이 있다, 요거는 연습량이 많다 이 공식과도 어느 정도 성립하는 부분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춤을 어느 정도 추면 리듬감이 생기는 건 맞으니까. 근데 춤을 아예 안 춰본 사람은 리듬감이 있기가 힘들다, 이런 말인데, 반대로 말을 하면 리듬감이 없다 이 말은 연습량이 부족하다 혹은 소질이 없다 정도일 거예요. 근데 소질이 없는 경우는 차라리 나아요. 연습을 하면 되는 좋은 옵션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질이 없어, 리듬에 소질이 없어, 춤에 소질이 없어, 그러면 연습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몇 년을 했는데도 리듬감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리듬감이 조금 부족해도 춤을 추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듬감이라는 춤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의 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춤을 결과적으로 잘 춘다라는 게, 글쎄요, 리듬감이 누군가에 비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춤을 잘 출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근데 그게 실상 쉽진 않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동작이 엉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흐지부지하다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엄밀히 말해서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춤에 대한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이유고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캐리어를 싸면, 여행 가려고 캐리어 태어나서 처음 싸는 거면 엄청 엉성할 거예요. 정리도 엉성하고 공간 대비 짐도 많이 못 쌀 거고, 공감하시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달 내내 날마다 싸놓고 해체하고 다음날 또 그래서 또 싸고 해체하고 이거를 한 달 내내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막 진공 포장도 하고 각종 도구를 써가지고 칸도 나누고 막 놓는 위치들까지 다 똑똑하게 해낼 겁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하는데 엉성한 부분은 대부분 경험의 문제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동작을 하는데 엉성하다? 처음 배우는 동작은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며칠 걸려서 연습을 한다면 훨씬 나아지고 오히려 여유 부릴 시간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엉성하다는 거는 연습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뭐 여튼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저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던 얘기인데, 여러분 그 워라는 동작 있죠? 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동작이 힙합씬의 새로운 동작으로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한 번씩 따라해봤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무조건 한번 따라해본 거야, 그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막상 틈날 때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모양이 잡히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제끼면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여유가 생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춤을 못 추는 사람의 특징 그 세 번째는 바로 동작이 엉성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춤을 못 추는 사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예시 영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그 예시 영상들은 멤버십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영상은 편집본, 풀버전은 멤버십에 있는 그런 버전인 거예요. 이게 풀버전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구독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정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해당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따로 뺀 점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영상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이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근데 일단 제가 이걸 컨텐츠화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보고 있고, 실은 멤버십에서 춤을 못 추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진짜 춤을 못 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들도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멤버십 커뮤니티가 따로 운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 근데 글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들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구독해보시는 거 재미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전 궁금하시면 멤버십으로 여러분 그러면 같이 가시죠. 안녕.